그 유명한 이윤의 선각자, 후각자, 선지자, 후지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선각자, 그러니까 후대 조선시대 말기 때쯤 만들어진 말인 줄 알았죠. 유명한 말, 웬만하면 여기 또 논어민 게 많이 나옵니다. 맹자왈, 그저, 아니, 맹자란다. 만장이 물어 가로되, 사람들이 말을 두었네. 사람들이 말하기를. 역시 또, 이제 누구냐면은 바로 이윤에 대한, 이제 앞에서는 왕들에 대한 험담, 왜곡, 그죠? 곡해인데 이번에 이제, 야, 사람들이 말이야. 이, 더군다나 그 누구의 이윤에 대해서는 거의 성인으로 맹자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윤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누구를 제일 높였어요? 관중을 제일 높였죠. 관중은 예나 지나 사람들이 제일 높이는 사람인데, 관중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나 그런 자 모른다라고 시침 뚝까지 뗐던 사람, 맹자입니다. 자, 그래, 이윤에 대해서 뭐라냐. 이 할팽요탕이라. 이윤이 지금 유신 씨의 그 집에서 농사를 지었다. 지금 맹자 그렇게 했는데, 당시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야, 이윤은 요리사였다. 그 요리를 참 잘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가지고 저 탕을 찾아가가지고서는 벼슬자리 요구했다. 지금 이렇게 소문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였냐. 그 이윤이 썰고, 그죠? 썰고 삶아서, 그러니까 맛있게 요리를 하여서 탕에게 벼슬을 요구했다. 이 소리입니다. 요구했다라고 하니 정말 그랬습니까? 왜냐면 이윤이 나중에 재상에, 그죠? 재상이 되는 사람이니까 나중에 혁명을 해서, 그러니까 탕을 부추겨가지고 저기 뭐야 하나라의 그 거를 치도록 부추겼고, 그래서 이제 천자의 자리가 됐고 자기가 재상을 맡았다 뭐 이런 식의 소문까지 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막 권력이 나중에 그 커지다 보니까 뭐였더라, 나중에 천자의 자리에 오른 저 어린 왕까지도 동당에다 육패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윤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런 음해. 근데 나중에 육패까지 시켰는데 다시 복위를 시켰으니까, 천자를 복위시켰으니까 거기까지는 욕 못하겠고, 그러니까 참 성인이 맞는 것 같기는 같는데. 그러니까 이제 뭘 트집 잡고자 하느냐. 처음에 권력의 발을 내디딜 때, 그걸 가지고 지금 트집 잡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 써가지고 말이야, 입을 달달하게 해가지고서는 꼬신 거 아니냐, 이렇게 되죠. 그럴 때 맹자왈 불아 아니라 불련하니라. 그러하지 않았느니라. 이윤이 경어 유신지야, 그죠? 유신지. 유신씨. 유신씨의 그 들판에서, 야는 들판이죠. 유신 씨의 들판에서 밭을 갈 때에, 요리라는 말 아예 안 했죠. 그죠? 밭을 갈 때에, 그러니까 밭 갈면서 세상에 도가 펼쳐지지 않으면 그냥 그뿐이다. 맹자, 공자가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였으며, 요순의 조를 즐거워하고 요순을 늘 노래하고 이랬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노래하면서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면서 그 의가 아니며 그 도가 아니면 나에게 천하를 녹으로 준다 하더라도 불고야 하며 돌아보지 아니했으면, 천하를 준다 해도 그저 불이하게 주는 걸 받지 않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개, 사, 마, 천사, 사, 네필이니까 4,000마리가 되는 거죠. 이거는 공의 땅입니다. 그제 나라가 가장 흥성했을 때, 제경공 때말 4,000마리를 두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말 4,000마리를 메어서 주더라도, 그러니까 넓은 땅을 준다 하더라도 불시야하고 이거를 돌아보지 아니했고, 비기 의하며 그 의가 아니며 그 도가 아니면은 일개를, 그죠? 뭐예요? 터럭 하나라도, 그먼 티끌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았으며, 티끌 하나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취하지 아니했느니라. 당이 사인이 패 빙자한데 그러한 이윤이 있다. 세상에 이를 지금 이런 시대에 그러한 사람이 있는가라는 소문이 이제 두루두루 펼쳐 나가겠죠. 그때 탕이 저 박당에, 조그마한 박당에서 재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탕이, 야,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느냐. 그래서 사인이 패 빙자한데, 사람을 시켜서 패백으로서 초빙하였는데, 사람을 부를 때는 그 자리에 걸맞게 그 패백을 보내는 거죠. 패백이라는 거 마찬가지, 그죠? 내가 저 사람 부르는데 오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경비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윗사람 뵈려면 또 뭐도 있어요. 내가 그냥 농사 짓는 이웃 입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옷도 한벌 깨끗하게 치어 입고, 노잣돈 갖고 등등 해서 이제 뭐라고, 당연히 패백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패백으로서 초빙하였더니 효효원을, 효라고 하는 들낼 효해서 그 머리 혈자에다가 아래 위로 입네 개죠. 그냥 시끌시끌한 모양입니다. 아, 지가 뭔데? 안돼 이런 거 보내 하면서 으스대는 모양이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얘기할 정도 되면 속에 나름대로 또찬게 있죠.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자득하다. 스스로가 얻은 듯. 그죠? 자득한 모양이라 보통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 뒤에 자세하게 몇 가지로 설명드려놨으니까요. 그래서 탕이라는 사람이 뭐 패배고로 자기를 초빙한다니까 뭐 이거 지까지 게 뭔데 이거 이러면서 그죠? 나름대로 자신감에 차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해서 탕임금의 패배고로 그죠? 탕임금이 패배고로 부르는 것을 하랴 이러면 위하랴. 그러니까 어찌해서 내가 탕임금이 부른다고 패배 좀 보내서 부른다고 내가 가랴 이런 뜻이죠. 내 어찌 오기 약처 견묘지 중하여 유시 낙 요순지 도제리오. 그래서 내 어찌 견묘의 가운데에서, 다시 말해서 밭도랑 가운데에서, 그죠? 논두렁 밭도랑 가운데에서 저 밭가운데에 처하면서 또 이로 말미암아 거기에 저 유시의 시라고 하는 것은 처 견묘지 중이 되는 거죠. 견묘의 그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오이지 요임금 순임금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만 같으리오 이렇게 되어 있죠. 저자가 나를 뭐 패배고로 부른다고 해서 그죠? 어찌 나를 부르는가? 아무려면 내가 저자한테 가봤자 내가 이 밭 가운데서 밭 달면서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으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탕임금이 그런데 보통 사람은 아니 저자가 말이야 내가 부르는데 그저 농사 저기 농사나 짓는 저 남의 노복인 주제에 부르면은 한달음에 내쳐서 달려가겠죠. 그죠? 그런데 안 오니까 탕임금은 거만한 장가 해가면서 할 텐데 탕임금은 거듭거듭 이러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몇 번 보내느냐 삼사왕 빈지한데 세 번이나 사람을 보내어서 초빙하였더니 그랬더니 기이요 그죠 하였더니 그래 됐구나 라고 했고 아 그 정도면 됐다 왜 항상 삼세파 세 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그죠 충분히 이거는 예를 다 갖춘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번연개활 그랬더니만은 이제까지 그런 태도는 딱 취하고 효용하던 데서 확 돌려가지고 그죠 돌려서 고쳐서 말하기를 아무려면 그죠 여하처 견묘지 중하여 내가 밭두렁 가운데 처하여서 유시 낙 요지 도로는 그죠 이로써 요임금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는 것으로는 그죠 하는 것으로는 내 어찌 이 임금으로 하여금 그죠 이 임금 다시 말해 나를 이렇게 초빙하는 저 탕임금으로 하여금 요순의 임금이 되는 것만 같을 것이며 그죠 약자는 그죠 뭐 내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도 저 임금을 요순의 임금으로 만들면은 그게 훨씬 더 공이 큰 거죠. 그래서 요 임금만 같을 것이며 또 내 어찌 그래서 탕이 다스리는 이 백성들로 하여금 요순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만 같을 것이며 그 다음에 오 기하거 오신의 친견지제리요. 그죠? 내 어찌 그죠? 내 한 몸의 친이 그러한 도를 보는 것만 같으리요. 다시 말해서 야 이렇게 되면은 탕에게 가면은 그야말로 요순의 도를 베풀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천지생 참인냐는 하늘이 이러한 백성을 내는 것은 왜 이러한 백성들을 냈느냐 사람들은 그저 그때 여러 가지 기질의 차이가 나니까 사선지로 각 후지하며 먼저 아는 자로 하여금 나중에 알게 하는 아는 자를 깨닫게 하며 먼저 깨달은 자 먼저 아는 자가 나중 좀 늦게 깨닫는 자를 그죠 깨닫게 하며 사선각으로 먼저 깨달은 자로 하여금 각 후각 그죠 나중에 깨닫는 자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그죠 그래서 이제 지도자가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백성이 있고 여는 나는 천민지 선각자 여러니 나는 하늘이 하늘이 내신 백성 천민이라는 천생 증민이죠 그래서 하늘이 내신 백성 가운데 먼저 깨달은 자이니 여장이 사도로 내가 장차 이 도로서 이러한 백성을 깨닫게 할 것이니 이 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인의 도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논어에 보면은 사문이죠 공자가 광땅에서 그저 저쪽에 유폐되었을 때 그저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자 문왕이 그죠 문왕의 도가 문왕의 사문이 여기 있으니 지금 문왕은 이미 돌아가시고 사문이 여기 있다 바로 나한테 있는데 그죠 하늘이 이 문을 장차 멸하려고 하시면은 멸하시면은 후대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문을 다시는 접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하늘이 이 문을 그죠 계속 후대까지 전하려고 한다면은 문도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사문이라 라고 했던 저 말이나 여기서 얘기는 사도 다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사문사도를 후대에서는 그냥 유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로서 이러한 그저 이 삼인 개념, 그래서 하늘이 내신 참 착한 백성이라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착한 백성들을 다 깨우치게 하셨으니 비여 각지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은 누가 이것을 깨닫겠는가? 그래서 내가 스스로를 자임하죠. 나는 선각자여 선지자라라고 자임하고 마침내 탕에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천하지면, 그리고 생각하기를, 그리고 이제 탕의 생각, 저기 뭐죠? 이윤의 생각이었는데, 생각하기를 천하지민이 필부필부 유불피요순지 택자하던 천하 백성들 가운데 필부필부들 그냥 일반 그죠? 일반 그죠? 백성들이 필부필부들이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요 사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탕을 도와서 재상이 되어서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하는 자가 있으면은 약히 마치 자기가 퇴이 납지 구중하니, 자기가 마치 저 구렁텅이 뭐요 구덩이죠, 물구덩이 속으로 빠진 것처럼 하였으니 기 자임이 천하지 중의여차라. 그 스스로 자임함, 그 자임함이 뭘로서 천하의 중요함으로서 자임함이 이와 같았느니라. 그러므로 취탕이 세지하여, 아니다, 아까 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아직 뭐 자리에 있기 전에 이거 되네요. 그래서 탕에게 나아가 유세하여 이로써 하나라를 쳐서 백성들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되네요. 아까는 필보필보가 요순의 은택을 입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스로 바깥 때에도 참 요순의 도를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그 얘기 가운데는 백성들이 지금 참 요순의 덕을 입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불쌍하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를 생각하는 거니까 맞죠. 마치 자기 몸이 그저 저 물구덩이 속에 들어간 것처럼 하여서, 아, 천하의 그저 스스로를 그저 천하의 참 중요한 사람이라고 자임한 것이 이와 같았으니, 그래서 마침내는 탕에게 나아가서 유세하여서 탕임금은, 자, 이제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해서 폭군이라서 치지 않았죠. 이 누구냐면은 이 이윤을 계속 걸한테 보냅니다. 가서 천자를 좀 설득해서 요순의 도로서 정치를 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9번인가 보내죠. 그런데도 번번이 주가 거절, 아니 거리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건 아니겠다 해서 이제 백성들을 위해서 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하는 내용이 나중에 이 서경의 상서편에도 자세하게 나옵니다. 앞에서도 한번 나왔던가요? 그래서 마침내 이제 그 혁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탕임금의 혁명이죠. 탕무혁명하여 공자가 치력 명시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책력을 다스려서 바로 때를 밝혔다. 주역의 택화협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치력 명시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미문왕기 정인자야로니, 이거는 이제 오라고 하는 건 맹자가 스스로를 얘기합니다. 나는 자기 몸을 구부려서 다른 사람을 바르게 했다라고 하는 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다. 자, 이윤을 봐라. 그죠? 탕이 한번 대북보냈다 해서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덕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래서 삼고초려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유비의 삼고, 아, 유비가 제갈공명의 삼고초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앞서서 그죠? 이 옛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다 삼고초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욕기 정 천하 좌우와 하물며 자기 몸을 더럽히고서 천하를 바르게 하랴. 지금 그런데 천하에 이 다스린다고 하는 자들 뭐야? 한 자만 굽혀가지고 그저 여덟 자를 폐기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다 거짓말이라 이 소리입니다. 너 조금만 타협하면 나머지 뭐다 해결될 텐데 아니죠. 성인지 행이 부동자라. 성인의 행하심은 같지 않음이라. 역지사지라는 말 앞에서 한번 나왔었죠. 혹 원, 혹 근하며, 혹 거리가 멀기도 하고, 서로 가깝기도 하며, 그죠? 성인지의 행함이 또, 혹 떠나기도 하고, 또는 또 떠나지 않기도 하니, 귀는 결기, 신이 이응이라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 내가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은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할 뿐이니라. 그죠?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해서 나아가든, 아니 되면 다시 돌아가든, 그죠? 이 돌아가는 것은 자기 몸을 깨끗한, 그러니까 내가 임금에게 귀왕할 건지, 그죠? 귀순할 건지, 아니면 내 걸다 버리고 귀거래에 사를 할 건지, 이거는 다 자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일 뿐이니라. 오는 문기 이 요순지 도로 요 탕이요 미문이 할팽약해라. 나는 요순의 도로서 탕에게 요구했다라는 소리는 들었지, 바로 요리를 맛있게 해서 탕에게 요구했다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느라. 그래서
그래서 그 상서 이운편에 보면 왈 천주 조공을 자 목궁연을 짐제 자 박이라 하니라. 하늘이 베이신 것은 하늘이 베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저 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조라고 하는 건 나아갈다. 처음에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요. 나 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을 하늘이 주, 벌 주는 것이 되는 거죠. 하늘이 벌 주는 것에, 하늘이 벌을 주심에 이렇게 되네. 천주. 하늘이 벌을 주심에 치는 것을 시작하는 것은 조자는 그죠? 치는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했다? 목궁으로부터 했거늘. 자, 하늘이 먼저 목궁으로부터 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러이렇게 해서 천자가 될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된다? 아까 걸과 뭐요? 주만큼의 이런 정도의 폭군이 돼야 되는데 이 하늘이 몇번 기회를 계속 주는데도 불구하고 포악한 정치를 그치지 않으니까 마침내 민심이 이반되기 시작했다. 그 시작한 건 누구다? 그 스스로다. 이 소리 목궁이다. 그러면은 그 하나라의 그 궁궐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라의 거래 궁궐입니다. 거래. 그 목궁으로부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짐, 내가. 이때 내가라고 하는 것. 잠깐만 보자. 여기 다 적이네요. 잠깐, 아까 제가 해석을 하나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오, 구민이 아니라 맹자 해석이 되고, 아, 맞네요. 그 다음에 짐제자박이라고 여기서는 지금 이훈에 왈돼 있는데 딴 생각했습니다. 이훈에 그래서 짐이다라고 하는 건 누구냐면은 이 저기 누구죠? 저거 이훈이 아니라 탕님금은 탕님 짐은 나는 제자는 비로소 제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제자 비로소 제자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 박당으로부터 시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친 것이 아니라 이미 바로 폭군 거리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민심이 이반되어서 그래서 하늘이 벌을 주기 시작한 것은 걸 스스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그래서 민심이 이반돼 있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서 더 이상 그대로 놔뒀다가는 그저 천하만민이 다 죽을 것 같기에 내가 박당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박당으로부터 시작한 이유가 어디 있어서 이건 앞에서 이미 나왔죠. 저 위에 어느 그 누구였었죠? 그 옆에 그 변방족들이 제사도 안 지내고 계속 이 박당 주변을 약탈을 하고 하니까 너네들 왜 제사도 안 지내고 얘가 없느냐 그랬더니만 어 우리 농사지을 뭐 아직 뭐가 없다 뭐땅뭐 농사 뭐죠 그 희생이 없다 그래서 뭐 지금 다 갖다 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꿀콩 먹고 안 돼. 그래서 왜 하느냐 그랬더니 아 우리 땅도 없고 너 농사 지금 곡식도 없다 그랬더니 그래서 이 박당의 백성들을 그쪽으로 옮겨가서 그죠? 먹을 것까지 다 줘서 옮겨갔더니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먹을 것까지 다 빼앗고 애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아, 이게 또안 되겠다 그래서 마침내 혁명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갈당이죠. 갈당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갈당에서부터 시작했더니 내가 동쪽으로 갔더니 서쪽 사람들은 왜 우리는 그저 구원해 주지 않는고 라고 하면서 했던 내용은 앞에 쭉 나와 있습니다.